아, 메뉴 그거 아니었어요? 어, 메뉴가 아니라. 네, 그거는 이제 메뉴로 하긴 조금 그래서. 오늘 할 최종 요리는 시기적으로 따뜻하게 한끼 대신 먹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라는 고민 끝에 찜닭. 우와, 찜닭! 파프리카 찜닭. 파프리카 찜닭? 네, 네. 와, 누나 왜 그 생각을 못했지? 끝났다. 끝났다. 찜닭났다. 일반 중력분보다 훨씬 더 찰진 밀가루를 더 좋아해서 찰 밀가루를 베이킹 파우더를 한 스푼 시중에 팔고 있는 파프리카 가루를 통해서 빨간색으로 와 아예 가루로 맞아. 이거는 그냥 단가까지 생각을 하신 거네요. 소금 물을 조금씩 넣어주면서 찰기를 또 위해서 또 비법이 있어요. 우와. 뭐야? 아니 이건 지금 뭐야? 모로코의 금이라고 불리는 아르간 오일을. 아르간 오일. 이 냄새가 너무 구수해요. 아르간 오일에는 비타민 A, E, C 아주 풍부한 지방산이 들어있어서 노화 방지에 좋아서 피부에 발라도 좋고 머리에도 바른다고도 해요. 큰 입술에 바르셔도 보습 효과가 뛰어나서 음식 하시다가 피부에 약간 좀 건조한 것 같다 싶으면 아르간 오일을 바르셔도 되고 아르간? 모르간? 아르간? 죄송합니다. 모르간? 모르간에 그런 말 안 나가지. 발효를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올라온다. 우와 신기하다. 벌써 이만큼 불었어요. 오일 하나 바꿨을 뿐인데. 아르간을 뜬 남자. 모르간? 안 돼요. 저런 거 안 돼요. 우리. 그런 말 하면 안 돼. 왜 안 웃으면 아빠는 이상한 말해? 속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와. 우와. 영양덩어리다. 토마토. 아까 토마토. 네. 아까 제가 먹었던 토망고. 토망고가 너무 맛있어서. 맞아요. 저거를 이제 속재료로서는 너무 맛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색깔도 좋고 맛도 좋고. 어떻게 색깔이 너무 예쁘다. 아, 쌀쌀해지니까 따뜻한 찐빵. 괜찮을 것 같아. 괜찮을 것 같아. 역시 아르가. 치즈. 와, 치즈 좋다. 와, 진짜 이거 괜찮은데? 아주 고급스럽겠는데? 아니 색깔도 약간 고방 모양으로 이쁜데? 야물딱지다 진짜. 아, 너무 괜찮은데? 이렇게 완성된 파프리카 찐빵 일명 팥찜입니다. 팥찜. 와 진짜 팥찜. 예쁘다 색깔이. 이제 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무서운데? 아니 이거? 너무 모양 완벽한데? 이런 식이에요? 오! 아, 저 파는 건데요, 비주얼이? 아니, 이거 사람들 많이 따라오겠는데? 거의 너무, 너무 잘 됐다, 빵이 너무 잘 됐다. 그냥 찐빵이 메이크업 받은 것 같아. 어? 아, 참 비주얼도 괜찮고, 와, 괜찮은데? 과연 그 맛은 먹어보겠습니다. 와 김재원. 너무 맛있어. 눈 봐. 빵 자체가 너무 부드럽고 식감이 좋아서 아마 이거 드셔보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빵이 진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와. 영양도 잡고 그리고 허기도 잡고. 네 이번 평가의 주인공 김재원 씨입니다. 색깔 봐, 파프리카 색깔이야. 와. 와. 찐빵. 파프리카 색이야. That's cute.
출전해 표고샤로 우승을 차지한 분입니다. 요식업 10년 경력을 갖고 계신 감이 살아있는 감 없어요. 자, 메뉴 PR 시간 드리겠습니다. 가격에 대한 어떤 이제 부분하고 한 끼로 무언가를 이제 배불리 채울 수 있는 어떤 아이템들이 뭐가 있을까 이제 찾다 보니까 그래서 찐빵을 이제 선택하게 됐고요. 네, 맛있게 먹어주십시오. 자, 우리 셰프 판정단 여러분들, 김지원 씨의 파프리카 찐빵. 자, 시식 시작해 주십시오. 아직 뭐 쭉 늘어지는 치즈도. 치즈가 좀. 야, 사이즈가 really good. 고기는 닭고기로 파프리카하고 가장 어울리는 고기로 선택을 해봤습니다. 하는 건데? 사실 나오면 해볼만 하겠는데. 어, 마음에 들었나 봐. 아, 정말. 맛있는 표정이네요. 네, 1등. 너무 완벽해요, 저희한테. 그리고 채소도 있고 빵도 있고 그 밥 볼 때는 진짜 딱 이런 거 먹으면 너무 좋아요. 이 찐빵은 빵 자체가 조금 먹고는 참을 수 없어요. 바로 다음 입이 땡기는 맛이에요. 웬만한 호빵에서는 하나도 꿀리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야, 아, 진짜 맛있는가 보다. 어머. 심사위원들이 눈이 번뜩번뜩해. 지적을 꼭 하자면 얘 지적할 거 크게 얘기해주세요. 속에 들어있는 소스하고 식감이 네. 네. 주재료인 파프리카를 덮어버렸어요. 맞아요. 제가 이게 파프리카가 그냥 미끄러지는 느낌밖에 없어요. 밸런스가 안 맞는 거죠.